서울시 별빛광장에 높이 7m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화려한 점등식을 열고 1월 30일까지 불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나기에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구가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문화회관 공연장과 영종 하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수험생을 위한 토닥토닥 힐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중구가 지난 19일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누들 플랫폼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중구청 펜싱부가 중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펜싱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인천 송월초등학교에서 열린 펜싱 교실을 다녀왔습니다. 중구 신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일 신포동 관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상품권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중구에는 많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중구 골목길, 중구 속속, 잠시 후 만나보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도 돌아봐야 할 때인데요. 일찍 시작된 추위로 여느 때보다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맞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나눔의 정신이 가득한 봉사자들이 많은데요. 따뜻한 소식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중구 소식, 중구TV 뉴스를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요즘 이곳저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는데요. 하늘도시 별빛 광장에서도 높이 7m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30일 열린 화려한 점등식 현장을 소개합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대형 트리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트리 장식 앞에서 시민들은 올해도 특별한 추억을 남겨봅니다. 영종 하늘도시 별빛광장에 높이 7m의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광장의 아름다운 조형물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가 조화를 이룹니다. 인기 가수의 공연과 흥겨운 음악회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오는 1월 31일까지 별빛광장을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된 별빛광장은 은하별이 내리는 별빛을 테마로 설계된 불빛과 스토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나기에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구가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나 수혜자 모두가 가슴 따뜻한 연탄 나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종 국제도시 용유동의 한 마을 입구. 한적했던 주택가 골목길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겨울을 예고하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연탄을 나르는 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홍인성 구청장과 중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70여 명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 배달에 나선 겁니다.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연탄이 옮겨지고 비었던 창고에도 어느덧 연탄이 쌓입니다. 중구는 연탄 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78세대에 연탄 2만 3천여 장을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6,300장은 직접 배달해 배달료를 아끼는 한편 직접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진행된 사랑의 연탄 나눔. 에너지 취약계층인 이들을 위한 따뜻한 정성과 배려가 겨울나기가 걱정인 주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중구 문화회관 공연장과 영종 하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수험생을 위한 토닥토닥 힐링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그 특별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구 문화회관을 가득 메운 수험생들,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공연과 개그쇼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지쳤던 몸과 스트레스를 공연으로 날려버립니다. 중구가 수험생을 위해 준비한 토닥토닥 힐링 콘서트입니다. 콘서트는 지난 27일과 29일 각각 중구 문화회관 공연장과 영종 하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는데요. 원도심에는 광성고와 인일여고,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3개교에서 총 740명,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인천공항고와 인천하늘고등학교 2개교에서 390여 명의 수험생들이 관람했습니다.
중구는 수능시험을 마친 관내 고3 수험생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학과 사회생활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응원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이번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가 지난 19일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누들 플랫폼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누들을 테마로 한 전시와 교육, 음식 체험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는 누들 플랫폼에 대한 주요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이 논의됐는데요. 사업부지 인근 상인과 주민,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누들 플랫폼은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북성동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문화의 거리를 잇는 관동 2가 3-1번지 일원에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개관 예정일은 2020년 9월인데요. 인천의 누들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누들 이야기 공간과 일반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누들 체험 공간, 푸드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창업자를 위한 누들 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중구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건의사항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단절됐던 북성동과 신포동을 연결시켜 원도심 관광벨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펜싱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운동인데요. 중구청 펜싱부가 중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펜싱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인천 송월초등학교에서 열린 펜싱 교실을 다녀왔습니다. 펜싱복을 입은 앳된 초등학생들이 연습에 한창입니다. 기본적인 인사법을 먼저 배운 뒤 기본 자세와 스텝을 익힙니다. 겉으로는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움직임도 많고 빨라 운동 효과도 좋습니다. 자세를 세우고 찌르는 절도 있는 움직임, 마음 많은 학생들도 선수 못지않은 금메달감입니다. 중구청 펜싱부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펜싱 교실 수업 시간입니다. 중구의 꿈나무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펜싱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 어린이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2년 창단된 중구청 펜싱부는 최근 제100회 전국체전 플러레 단체전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꾸준히 거두고 있습니다. 중구 신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일 신포동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홍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김종선 한국마사회 인천중구지사장 및 신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수혜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부금으로 진행됐는데요. 행사를 통해 저소득계층 주민 200여 명에게 전통시장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 5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전통시장 상품권 전달식은 한국마사회 인천중구지사의 기부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많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중구 골목길, 중구 속속, 잠시 후 만나보시죠. 2019년도에 남은 날들을 위해 아직 포기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좀 더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